3절 보겠습니다. 어제 그 첫 번째 인을 떼는 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띌 때 나온 흰 말을 탄 자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얀 말을 타긴 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로 바로 저 그리스도다. 대부분의 교파들이 전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놔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사탄은 항상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제 못 들으신 분은 꼭 테이블 들어보시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연결이 안 됩니다. 어제 테이블 들어보지 않으면 말씀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과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7년 환란 전체를 아주 개괄적으로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보면은 이걸 삽입장이라 그래가지고 나팔 재앙이 오기 전에 잠시 보여주는 그러한 삽입장이고 일곱 번째 인을 띌 순서에 나팔이 나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 일곱 나팔이 나오고 또 세 번째는 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세 번째 장에 가면은 또 거기에서는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탄에 대해서 호리병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대접 심판이죠.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결국은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지금 요한계시록 6장 전체는 7년 환란에 일어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까지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부터는 그 인을 띌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들을 자세하게 묘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것을 공부해야만 혼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70주 결국 한 주가 7년으로 해서 지금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진 다음에 결국 은혜 시대가 지나고 환란 때에 가서 결국 7년이 이제 지나게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2000년 동안 은혜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가지고 완전히 왕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서 있는 상태로 그동안에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면은 다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7년을 하나님이 계산해서 한 주가 끝나면, 한 일회가 끝나면 완전히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봉인을 여셨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바로 송아지죠. 송아지가 말합니다. 옛날 발람에게 당나귀가 얘기한 것처럼 송아지가 얘기를 합니다. 송아지가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붉은 말을 탄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평화가 제거되면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북다는 뜻은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사람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유혈이 따르는 겁니다. 서로 죽이더라. 서로 죽이더라. 이 하나님의 그 방법인 말이죠. 참 묘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유다왕 여호사바당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세 민족이 유대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사바당이 그가 참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종을 통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냥 찬송하는 사람을 앞장세워서 찬송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여호사바당이 모든 사람들을 금식을 시키고 참 맨 앞에다가 예복을 입혀서 찬송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위대하시다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두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서로 죽였습니다. 서로 죽여가지고 한 사람 남지 않고 다 죽임받았다고 성경은 증가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서로 죽입니다. 요즘 전쟁 보세요. 서로 죽입니다. 하나님이 손댈 게 없습니다. 사실 서로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환난 때 일들은 거듭난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다. 거듭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만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거듭나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 속에 옛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새사람이 들어간 게 거듭난 거죠.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이 사람은 노미널 크리스찬, 이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 이 사람은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속사람도 변화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제가 LA에서 한번 이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일하시는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성경역에 나와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육신의 어머니 몸에서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육신으로 난 것이 첫째 출세이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내 영이 살아나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어디 말씀이지 물이에요. 아니 물이 물이지 말씀 어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운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물은 물입니다. 아멘. 물은 물인데 자꾸 말씀이래. 말씀이 말씀이고 물은 물이지. 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어머니 뱃속에 양수에서 물에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첫 번째 육신이고 성령에서 나오면 영이라고 그러고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그거를 자꾸만 우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까? 성경에 계신 주님의 말씀이 최고입니까? 참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알아지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야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물은 물이고 말씀은 말씀이지 왜 물이 말씀이 됩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의한 물로 씻김 받는 말이 있죠. 말씀 안에 물이 나온단 말이 있지만 말씀이 물이란 말은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은혜 시대에 할 일이 뭡니까? 내가 먼저 거듭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엄청난 환란 속으로 넘어갑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지금 이락 전쟁은 저리 가라예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저리 가라 해요.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땅의 4분의 1이. 5절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세 번째 짐승은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사실 옛날 실질적인 고증을 보게 되면은 옛날 어떤 고대 소설을 보게 되면은 로마 병정이 하루에 파먹는 그러한 결국 곡식의 양을 얘기합니다. 그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밀 한 대 가지고 하루 사는 거죠. 밀 한 대 가지고. 그리고 저울로 달아준다. 얼마나 곡식이 부족하면은 저울로 달까. 여러분 밥해 먹을 때 하루에 요만큼 먹어야 되니까 확 달아가지고 밥솥에 집어넣습니까? 그냥 풍성풍성 집어넣죠. 누가 답니까? 이 곡식을 이거 단다는 거는 배급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공산주의에 배급하는 것보다도 더한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잘못 다르면은 굶어야 돼, 그 다음 날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된다. 이거는 미국까지 포함됩니다. 만약에 미국에 이런 일이 온다면 다 미칠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에까지 이런 일이 온다면 미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사랑가머니만 집에 있으면 그냥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라고. 이 미국,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가 쌀이 얼마나 흔합니까? 먹다가 좀 오래되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몇 번 버리다가, 아이고,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밥솥에서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 한번 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그런데,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아라. 항상 보면은 말이죠. 인간들이 하는 정치 세계를 보게 되면 잘 사는 사람은 끄떡없습니다. 공산주의 나라도 말이죠. 놀아먹겠다고 한 나라들이 잘 사는 사람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기름과 포도. 그럴 때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해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죠. 우리 욥기 24장 11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도 나오고 욥기에도 나오고 욥기 24장 11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24장 10절.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옷 없이 벗은 채로 가게 하며 주린 자들에게서 곡식단을 빼앗고 이들은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포도주틀을 밟으니 목이 말라 고생하는도다. 여러분 이 욥기의 말씀에도 벌써 이 환난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가 몇 장입니까? 42장입니다. 욥기 42장의 뜻은 뭡니까? 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결국은 고통 속에서 지나는 것을 보게 되고 42장에 가면은 완전히 회복이 돼서 5년에 그래가지고 갑절로 축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바로 환난 후 3년 반 동안 욥과 같은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을 성경에 미리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예언입니다. 42장은 바로 환난 후에 환난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고통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순서조차도 그 환난이 온 다음에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1편에 뭐가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환난 후에 복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진짜 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이 땅에 너는 복이 되리라 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그들은 축복을 받고 시편 2편에 가게 되면은 그가 누구인가 나오고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고 나오고
시온에 왕이 섰다고 나오고 그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순서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이고 장과 절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주장하신 것, 성경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됩니다. 성경을 깊이 보게 되면은 우리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벌써 욥에도 벌써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 호세아도 이스라엘 민족이 참 고멜처럼 음란한 여인으로 참 그렇게 호세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12장 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도다. 그는 날마다 거짓말과 황폐함을 누리는 도다. 그들은 아시리아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기름은 이집트로 옮겨지는 도다. 여러분, 올리브 기름하고요. 올리브 기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포도주가 가장 비싼 거죠, 이스라엘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옮겨져 버린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전부 유대인들만 있을 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이 환난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왕국이 임하시옵시며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시옵시며 지금 적그리스도 지하에 싸우니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좀 양심이 찔리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하루하루 먹을 게 없으면 안 되니까 하루하루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가 있을 때 하루하루 만나를 먹은 것처럼, 보고 안 나오면은 먹을 게 없었던 것처럼 환난 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고통을 받을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준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 유대인들이 앞으로 이제 회복이 될 거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1967년에 끝났다고 그래요. 그때 예루살렘이 회복됐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6.1 전쟁,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 타이완 장군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6일 만에, 7일째 되면은 안식일이니까 6일 만에 기적적으로 시리아를 대적해서 이겨서 예루살렘을 최초로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된 이후에 1967년에 회복이 됐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은 됐지만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은 1967년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6명의 본토 선교사들이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그들이 지금 졸업해서 선교사로 임명받아서 지금 저희 그룹 중에서 어떤 분들이 지금 매달 헌금을 거기 하는데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동네마다 다니면서 유월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수백 명의 청년들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지금 그들이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 고을을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내를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때에 따른 말씀입니다. 이게 때에 따른 말씀.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절대 두려울 게 없고 그 대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들이 들어가면 어떡할까? 미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 미치고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도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 얼마나 미국이 그렇게 되겠는가?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첫째인에 나타나고 두 번째 전쟁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기근이 온 건 당연하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보세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건 엄청난 기근이 오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기근,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에도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 신학교 가면은 참 구약성경이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그냥 비유적으로만 해석하는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고 다 배우고 나오니 양떼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다 예언해요. 4장 9절 너는 또한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다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대로 390일을 먹을지니라. 너는 네가 먹을 음식을 무게로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그것을 먹을지니라. 너는 또한 물도 되어서 마실지니, 물이 얼마나 없으면 그러겠어요. 물도 되어서 마실지니, 6분의 1 흰씩 때를 따라 마실지니라. 너는 그것을 보리과자처럼 먹되, 그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사람에게서 나온 똥으로 구울지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가 그들을 쫓아낸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불결한 빵을 이같이 먹으리라. 예언 아닙니까? 앞으로 환란 때입니다, 이게.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내 혼이 더럽혀지지 않았사오니 이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내 입에 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사람의 똥 대신에 쇠똥을 주노니 너는 그것으로 네 빵을 준비할지니라 하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식량봉을 꺾을 것이요 그들은 근심하며 빵을 달아서 먹고 놀라며 물을 되어 마실 것이니 이는 그들이 빵과 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며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갑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환난 때 있을 일, 다니엘 다 예언입니다. 호세아 다 예언입니다. 어? 우리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죠. 호세아 5장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고난이 바로 뭡니까? 여기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야곱의 고난, 환난을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미워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오셨죠. 육신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다가 죽으시고 세상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가셨죠. 바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라갔어요. 사실 예수님이 BC 4년에 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 30년경에 올라가셨죠.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 에? 고난 중에 있을 때 찾으리라. 지금 유대인 찾습니까? 안 찾죠, 지금 아직. 고난이 안 왔어요. 이틀이 뭡니까, 이틀. 하루가 천년이죠, 이틀. 2000년. 이틀 후에 바로 이제 조만간 휴거가 되고 나면은 교회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 환란이 옵니다, 지금. 지금 인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한 인을 1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게 바로 고난이고 고난. 야곱의 고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고난에 집어넣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고난 중에서 나를 찾으리라. 이틀 후에 이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회개하죠.
회개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실 2000년 동안 우리가 은혜 받은 은혜 시대에, 이방인들이 은혜 받은 시대에 거꾸로 얘기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고난의 때고, 우리 민족들, 이방인들을 정말 은혜로 감싸줬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찢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600만이 말이죠. 죽었다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국에 만약 600만이 죽었다면 난리 나지 않겠어요? 한국에 600만이 죽었다면 아마 울지 않을 사람 없을 거예요. 친척들 안 걸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다 걸리죠. 사전에 파충까지 하면 다 걸릴 거라고요. 600만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끄떡도 안 하잖아요, 그 보고서.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찢김을 당했고, 이방민족을 통해서 얼마나 쳤습니까? 에? 말도 못하잖아요. 지금도 미국서도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를 받습니까? 입으로 치잖아요, 사람들을. 근데 이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린다. 살리고, 셋째 날이 뭡니까? 셋째 날. 환란이, 여기들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이게 전체를 2000년으로 보는 거죠. 아, 7년까지 합해서. 재림하게 되면은 이들이 회개하거든. 그러면은 주님이 왕이 돼가지고 셋째 날이니까 뭐죠? 셋째 날도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천년의 하루니까 셋째 날에 바로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셋째 날에 살아났다. 왜 셋째 날에 들어가는가? 참 유대인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곁다리로 구원받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은 옛날 광야에 장막이 이렇게 성막이 있게 되면은 여기에 주위에 세 지파씩 막 주님의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뒤에는 이방인들 잡족들 종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오셔 다스릴 때도 예루살렘에 주님이 임하시게 되면요, 모든 지파들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살리라,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뭐 전부 유대인 중심이지 이방인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잊혀졌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 1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뭐라 했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자기가 성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교황에 들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놈이 예수님 대신에 그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를 왕이라고 그러죠?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이거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켜버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찾아야겠다는 바로 자칭 유대인 회당이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는, 그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봤지만은 그런 역사의 계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환란 때 1차적으로 유대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전 세계,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찬들은 다 올라오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제는 노출이 돼가지고 그들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셀라라는 것들은 전부 셀라 페트라 페트라성으로 옮겨달라는 겁니다. 예. 전부 그런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바로 압살롬이나 사울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셀라셀라 기도한 건데, 이것은 앞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들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내 입을 왜 사용해서 말씀하시나이까, 자기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이 자기 입술을 지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참 이렇게 기근일 때 우리는 못 삽니다. 참 미국은 지금 전 세계가 불경기가 돼도요, 미국만 잘 살아보려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하여튼 미국 하나만큼은 어떻게 잘 살게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이것도 잠깐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곳에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에서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롯을 구해준 이유를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구해줬다고 그랬어요. 소돔 같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 그들에서 기도하면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복을 받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할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구원을 위한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7절.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이제 4년차 들어가죠.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라. 사망이요 지옥이라. 지옥이 그들을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여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사망과 지옥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로. 사망, 지옥, death와 hell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그 추상명사가 아니고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의 주역이라는 게, 어제 본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4절 본 것처럼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애려고 주님이 나타나셨다. 결국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사탄이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을 시험할 때도, 욥을 시험할 때도 그 사탄이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일 때 당신이 직접 죽이지 않고 사탄이가 죄를 지어서 사망의 권세를 갖게 됐기 때문에 사탄이를 사용합니다. 지금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망과 지옥이 따르니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주어졌더라. 짐승들이 사람들을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이거 보통 비참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짐승한테 물려 죽은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우리가 멕시코 전도 갔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전도하다가 개한테 물린 적이 있는데, 아유, 그때도 참 막 기분이 안 좋더라고. 어떻게 사람이 개한테 물려요? 예? 근데 청바지를 두꺼운 걸 입어가지고, 다치진 않았는데 말이죠. 참 사람이 짐승에게, 물어 죽인다.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콜로세움에서, 참 크리스찬들을 사자의 밥에 대게 했지 않습니까? 사자의 밥에 대게 했습니다. 예? 그때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나를 죽이되, 사자 보고 나를 죽이되 머리부터 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빨리 내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영광스러운 물려 죽은 거죠. 그러나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짐승들한테 물려 주는 건 정말 이거야말로 소위 말하는 개죽음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21장에 보면은 저들의 눈물을 씻긴단 말이나, 그죠? 눈물. 그 눈물이요, 사실 이 크리스찬들은 내 고생 때문에 눈물을 안 흘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고 눈물을 흘리게 해도,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것 때문에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못 흘리게 그것 때문에 좀 실컷 울어보면 속이나 시원할 것 같은데 눈물이 안 나와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휴가대가 천국 가 있는데요, 밑을 내려다 보니까 우리 아는 사람들이 막 그냥 막 교회에 있던 어떤 교인 하나가 그렇게 예수 믿어도 안 믿던 형제 하나가 짐승에 물려주는 꼴을 봐보세요.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그것보다도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물려준 걸 볼 때
눈물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 눈물을 씻겨준다는 얘기예요. 탁 지나가면 그 눈물을 씻겨주면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 그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눈물 나올 때 그게 연민한 눈물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눈물이에요. 엄청난 눈물입니다. 이게 진짜 눈물이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말하면서 우시다라고 그랬죠. 내가 암탉의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품지 않느냐. 예? 그 환난 때 그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을 거.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심지어 아이벤저에게는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러한 참 비참한 비극을 미리 주님이 보시면서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셨다는 말이 있지만은 웃으셨다는 말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얘기는 70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왔을 때 기뻐했다고 그랬지 항상 주님은 고난 가운데 우셨습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울면서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아브라함이 부자야 아니냐. 부자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부자들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참으면 함께 다스릴 것이요. 지금은 고난받을 때지 멸류관 받을 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창백한 말 한마디가 나왔다. 이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이다. 응? 가진 자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을 파괴자라고 합니다. 계시록 9장 1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9장 11절 보면요.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옛날 개혁에는 무적행으로 되어 있죠. 무적행. 뭐 무식한 사람은 알아듣겠어요. 깊은 구렁의 천사요. 완전 한글이죠 이거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플루온이더라. 아플루온이더라. 우리 요한복음 17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주님께서도 얘기했죠.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멸망의 아들이 누군가? 6장 7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개혁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혁에는 마귀니라 되어 있어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 들린 자가 아니라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보시면 대사로니까 후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대사로니까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바로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여기 나옵니다. 이미 세상은 다 배교가 됐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시대입니다. 바로 지금 하나의 말씀은 떠나버리고 육신의 것까지 자랑하는 때입니다.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 성도 숫자를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고 나는 부자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은 네가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하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멸망의 아들, 이제는 멸망의 아들만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지금 환란 때 되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9장 그 1절에 보면은 끝없는 구렁에 살던 자들이 밖으로 나온다. 결국 지옥에 살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홍포병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갔고 그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그 둘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서로 볼 수는 있지만 갈 수가 없다. 그 지옥에 사는 그 부자의 얘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과 지옥이 그를 따른다. 사망과 지옥이 그를 따르는데 결국은 그 이제 환난 때가 되면은 그 지옥 속에 있는 무리들이 많이 나올 것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28장 15절 보겠습니다. 지옥 속에 있는 존재들이 막 기어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뭐 장로님이 청송교도소에서 워낙 그냥 그 사형수들 있는 그 교도소 교도관인데 그분이 너무나 엄하게 하니까 그 사람을 지옥에서 온 사자라고 불렀대잖아요. 예? 그러네 진짜 지옥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28장 18절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요 환난 때 되면요 사람들이 악해져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서로 죽이고 정말 그 지옥처럼 돼버린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사망과 지옥과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것은 무효가 될 것이며 결국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말이죠 완전히 그들이 멸망할 것을 여기에 파괴될 것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3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온 모든 것들도 들으라.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이거 환난 때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살육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살육된 자들은 내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또 하늘의 모든 군상들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매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둠의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십니다. 유니콘들, 이게 바로 마귀죠.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니 그들이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라. 이게 불못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그러나 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그것을 차지하며 올빼미와 까마귀가 거기에 거할 것이라. 주께서 그 땅 위에 혼란과 줄과 공허의 줄을 내미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내일 하겠지만은 잠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 있죠? 천국 가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모습을 변합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변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 아비 마귀의 모습을 변합니다. 마귀의 모습은 용, 뱀, 유니콘, 아주 괴물이야, 괴물.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아메바, 집신벌레, 해파리, 물고기, 사람이 그렇게 아메바를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그러나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거꾸로입니다.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벌레가 되는 거야, 벌레가. 여러분 나갔지.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6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벌레처럼 되지 않습니까? 서로 죽이고 말이죠. 비참합니다, 요즘에 보면. 마지막 66장 24절.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고 이스라엘이 매맞는 것이고 40장부터는 위로가 나오고 바로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고 66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65장에 나오나요?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